familia는 가족 같은. 친밀한. 그렇죠. 친밀한 가족 같은. 친밀한 익숙한. 이런 뜻이니까 친밀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able to learn things quickly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럼 comfortable은 뭐예요? 편안한. 그럼 같은 말은 R로 시작하는 뭐가 있을까요? Relax. 아니네. Relaxing 있겠죠. Relaxing, comfortable 다 어떤 편안한. 편안하게 해주는. 됐습니까? 오케이, 5번 갑니다. 그래서 우리말 풀이가 잘못된 것은 몇 번이던가요? 2번. 2번. Break the rules는 뭔 뜻인데? 규칙을 깨다. 그렇죠. 규칙을 어기다, 규칙을 깨다 이런 뜻인데 규칙을 지키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오케이, 그럼 규칙을 지키다는 뭐예요? Keep the rules. 오케이, 그래서 follow the rules 이건. Follow the rules가 뭐다? 규칙을 지키다. 오케이, 그럼 follow의 뜻은 따르다 이 뜻이죠. 규칙을 따르다, 규칙을 지키다, follow the rules, break the rules. 서로 반대되는 표현 꼭 알아둬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run away from the bad guys는 run away의 뜻이 뭐예요? 도망치다. From the bad guys는 나쁜 놈들로부터. 그 다음에 hold up의 뜻은 들어올리다. 들고 있다. 무엇을? A glass of water. 물 한 잔을 들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실증나다라는 수고 알아둬야 되겠죠. 뭐뭐에 실증나다. Be tired of.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찰 때 뭐라고 그러면 되겠다. I am tired of you. 그럼 되겠죠. 난 너한테 실증났어. I'm tired of you. 그러니까 I'm tired of baseball. 야구에 실증난다. 뭐 넘어가 되겠죠? 네. 6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게 할 만한 것은 뭐 집어넣을 단어는 turn, leave, come, treat 등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are you going to move for New York again? 이고요. Mrs. Smith will move $1 million to her daughter before she dies.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Leave. 그렇죠. Leave. 자, 이 문제는 뭘 가지고 낸 거야? Leave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Leave가 무슨 뜻도 있고 떠나다. 그렇죠.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뭐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남기다. 그렇죠. 남겨두다. 남기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When are you going to leave for New York again? 그래서 when are you going to leave for New York again은 뭔 뜻이에요? 너는 뉴욕에서 뉴욕에 다시 떠날 계획. 그렇죠. Be going to 뭐뭐 할 계획이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 묻는 문장이니까 너는 뭐뭐 할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뭐뭐 할 계획이니 when 들어갔으니까 언제 leave 할 계획이냐 언제 떠날 계획이냐 어디로 뉴욕으로. 뉴욕으로 어떻게 다시 너 언제 다시 뉴욕으로 떠날 계획이냐 그래서 1번의 leave의 뜻은 뭐하다? 떠나다 너 언제 떠날 거니? When are you going to leave? 언제 남겨둘 거니가 아니고요 언제 떠날 거니? 어디로? For 뉴욕으로 그러니까 넌 뉴욕을 향해서 언제 떠날 거니? 뉴욕으로 언제 출발할 거야?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Miss Smith will leave $1 million. 뭔 뜻이야? 스미스 아줌마가 뭐 할 거래요? 남길 것이다. 그렇죠. 이번엔 떠나다가 아니고 남겨둘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남겨둘 것이다. 무엇을 남겨둘 거래요? $1 million. 100만 달러를 누구에게? 그녀의 딸에게. 오케이, before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before she dies의 뜻은 그녀가 죽기 전에. 여기에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미스 스미스 대신 왔어요. 헐 도로 대신 왔어요. 미스 스미스. 그렇죠. 딸이 죽기 전에 딸한테 남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죽기 전에 이런 거. 여기 씨는 미스 스미스 대신 오고요. 스미스 아줌마가 딸에게 100만 달러를 남길 거다. 유산으로 남겨둘 거다. 스미스 아줌마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남기면 안 되는데. 돈 들고 이제 효도 안 한다. 이제 돈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죠. 아닙니까? 미리 네. 다 돈 나눠줄 겁니까? 자식들한테?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왜요? 사실 있어봤자 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들이 뭐 빨래 밥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엄마 아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키워봤자 뭐 보람도 없고 지 잘난 게 아니고 뭐. 그렇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Live, 여기 뉴욕이 나왔으니까 뉴욕을 예로 들 거예요. Live 뉴욕과 Live for 뉴욕의 차이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Live 뉴욕은 뉴욕으로 떠나. 뉴욕을 떠나는 거죠. 뉴욕에 있다가 딴 데 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Live 뉴욕은 무슨 뜻이라고? Live 뒤에 그냥 전치사 for 없이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다가 그곳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뉴욕을 떠나갑니다. 오케이. 두 번째 알려주는 건데 새로운 건가요? 알려준 지 한참 돼서 까먹었는 거야, 이거. Leave 뒤에 어떤 것이 for와 같은 전치사 없이 오면 어디 어디를 떠나는 거니까 그 장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Leave for 뉴욕은 무슨 뜻이라고? 뉴욕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뉴욕이 아닌 곳에 있다가 뉴욕으로 가는 뜻이에요, 이건. 네. Leave 뉴욕과 Leave for 뉴욕의 차이에 대해서 Leave 구미와 Leave for 구미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Leave for 구미는 뭔 뜻이야? 구미를 떠나. 구미가 아닌 딴 곳에 있다가 구미로 간다는 얘기고요. Leave 구미는 구미를 떠난다. 구미에 있다가 딴 곳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글 내용 파악에서 완전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해버릴 수가 있겠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칼질하랍니다. 극장에는 사람이 몇 명 있답니다. 그러면 뭐 이 극장주의 표정은 해맑. 그렇죠. 이렇게 있겠죠. 아 그래도 사람 좀 있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people에 대한 얘기. people은 셀수 있어요. 있고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럼 답은 당연히 뭐겠어? A few겠죠. There are a few people in the theater. 이거 배워 뭐라면서 배웠어요? A few와 a little의 공통점과 차이점 좀 얘기해주세요. 반대로 배웠어요. A few랑 a little 표정이 좋고 둘 다 표정이 좋고 차이점은?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은 복수가 와야 되고 그렇죠. 복수형이 와야 되고 a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형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약간의 책 A few books. A few books. 네. A few books. 약간의 돈. A little money. 그러니까 몇 번, 몇 번, a few times. 약간의 시간. A little times. Times? Time이 무슨 뜻도 있죠? 시간. 그렇죠. 번 횟수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무슨 뜻일 땐 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a few times는 몇 번인 거죠. 이건 몇 번, 몇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읽기 할 때 a few times 만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뭐 약간의 시간 이러면 선생님한테 딱 밤 예야. 그러니까 a few times는 몇 번이에요. a few 뒤에 time이 times의 형태로 왔으니까 이 time은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 뭔 뜻이다? 번, 횟수. 그러니까 a few times는 몇 번인 거죠 이거. 하지만 a little time 하면 이때 a little 뒤에 time이 왔다는 얘기는 time은 셀 수 없는 뜻이 된 거고 time이 셀 수 없는 뜻일 때는 번 횟수가 아니고 뭐예요? 시간. 그리고 a little time의 뜻은 약간의 시간인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마스 틀렸어? 응? 안 틀렸어. 그래도 잠이 오지? 그렇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는 컵 속에는 우유가 거의 없다. 표정이 어때? 심하고. 그렇죠. 그 우유로 뭐 만들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거 뭐 머랭치기인가요? 그렇죠. 머랭치기 막 하면. 아, 머랭치기는 딴 건가요? 우유가 안 돼. 계란 좋아해야 되나? 우유랑 계란을 섞어서 머랭치기 할 수도 있잖아. 아니요. 안 돼. 예, 죄송합니다. 네.
냉장만 들어가야 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유로 뭘 만들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이런 우유가 거의 없다. 이런 표정이죠? 그러면 아까는 피플은 셀 수 있는 것에 복수해있고 이거는 밀크죠? 네. 밀크는 셀 수가 없어요. 없는데 부정적인 표정이라면 there is little milk. 우유가 거의 없다. In the glass. 컵 속에, 잔 속에는. 그래서 7번, 8번 뭐 가지고 문제는지 알겠죠? 네.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10번 또 뭘 가지고 문제는지 보자. 뭐 while이랑 during이랑 하나 빠졌네. 그렇죠. for도 빠졌죠. 그렇죠. for도 네. 쓰면 좋을 텐데. 너무 길어서 봤나? 뭐 어쨌든 뭐 the vocation Eric stayed.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네. At his uncle's. At his uncle's. 뒤에 생겼다면 at his uncle's. 그렇죠. 삼촌네 집이죠. 삼촌네 집. 네. 아십니까? 그러면 앞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얘기 만들고 싶은 거야? 방학 동안. 그렇죠. 방학 동안이죠. 방학 동안 누가 뭐 했다? 에릭이 머물렀다. 어디에? 그의 네, 삼촌의 집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학 동안 에릭은 삼촌의 집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while이에요? during이에요? during. 왜요? during. 그렇죠. the vocation 한번 길어봤자? is. is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것 동안을 만들란 말이죠. 어떤 것 동안. 그렇습니까? 네. 어떤 것 동안이니까 당연히 뭐다? during.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학 동안 during the vocation.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엔 뭐죠? We are away. Mr. Brown will take care of our dog next. 그러니까 take care of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상호 눈빛 아저씨. 그렇죠? 그래서 take care of가 무슨 뜻이다? 너무 많이 신경 써. 오케이 take care of 뭐 하다? 돌보다. 그렇죠. 돌보다도 같은 말도 알려줬던 것 같은데요? 뭐였더라? 오케이 okay, 그래서 care for 그 다음에 look after look for는 찾다고요. 자 take care of 같은 말은 제가 평균적으로 한 6번 내지 7번 정도 얘기하면 다들 알게 되던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4번 정도 얘기했네요. 아 3번이군요. 3번. 어머나. 오케이 그래서 3번 정도 남았습니다. 4번 3번 내지 4번. 신기록은 갱신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돌보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이거 우리가 멀리 가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앞에 거 붙이면 우리가 멀리 가 있는 동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멀리 가 있는 동안 누가 뭐 할 거래요? 브라운 씨가 돌봐줄 것이다. 여기 있는 이런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뭐인 뭐 우리 개 맥스 그러니까 우리 집 개 맥스를 브라운 아저씨가 돌봐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가 있는 동안 하고 싶은 단어는 뭐라고 해야 된다? We are away.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왜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죠.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죠. 이번에는 누가 네가 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렇죠. You 주어고 sleep 동사죠. 네. 네가 잔다. You sleep 하면 네가 잔다인데 네가 자는 동안 하려면 뭐라고 한다? While you sleep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we are away. 우리가 멀리 가 있다. 다시 말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는 during이 아니고 뭐다? While이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For 3 days. 그렇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 3 day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3시간 동안 for 3 hours 그래서 for 3 time 이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시간 할 때 시간은 뭐다? hours 해야지 time 쓰는 거 아니죠. 네. for 3 hours 3시간 동안 오케이 그래서 각각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로 나온다 이겁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주신 하다라는 말을 여기에 하다가 들어갈 위치가 아니니까 다른 뜻으로 바꿔달라 다른 뜻을 가진 다른 형태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there is a cry baby on the bench는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게 뻔해? 벤치 위에 그렇죠. 벤치 위에는 울고 있는 아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울다를 울고 있는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그렇죠. cry가 아니고 crying이고요. 그러면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그렇죠. 현재 분사. 어떨 때 현재 분사라고 그러고 어쩔 때 동명사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뭐 하다라는 말이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무슨 시 됐을 때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 됐을 때를 보고 현재 분사라고 그러고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뭐가 됐을 때 명사가 됐을 때 그때 동명사라고 한다. 우는 것 아기야 울고 있는 아기야 울고 있는 아기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어떤 시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거고 현재 분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베이비를 뭐 해주고 있어?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의 품사가 뭐니까?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뭐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울고 있는 어떤 아기? 울고 있는 아기. 그렇죠. 형용사란 말이 어려우면 어떤 시라고 얘기하죠. 어떤 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Look at the man stand over there 하고 있죠. 그러면 뭐 하랍니까? 보래줘. 뭘 보랍니까? 남자를 보래줘. 그 남자가 하는 행동은 남자는 남자인데 뭐하고 있는 남자를 보래요? 서 있는 그렇죠. 저기에 over there의 뜻은 저자 저의 뜻이죠. 저자 저 서 있는 남자를 보라고 하는 얘기가 뻔한 거죠. 저기에 서 있는 남자를 보라. 그러면 지금은 저기에 서 있다지 서 있는이 아니죠. 그러니까 스탠드의 형태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스탠딩이 되어야 되겠다. Look at the man standing over there. 그건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오케이, 서 있는 것이야, 서 있는이야. 서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11번하고 12번의 공통점. 11번에 나와 있는 ing하고 12번에 나와 있는 ing의 공통점은 둘 다. 현재 분사로서 뭘 꾸며주고 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떤 아기, 웃는 아기, 어떤 남자, 서 있는 남자, 저기에 서 있는 남자.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꾸며줘요. 위치가 다르죠. 그렇죠. 얘는 자기 혼자 꾸미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죠. 우리말에도 이걸 쓰면 울고 있는 아기라고 그러지. 아기 울고 있는 이러지 않죠? 그렇죠. 우리말하고 똑같은.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죠. 근데 얘는 우리말에서 남자 저기에 서 있는입니까? 저기에 서 있는 남자입니까? 저기에 서 있는 남자. 그래서 꾸미는 말이 이게 덩어리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덩어리 이루었으면 당연히 길이가 길어져요. 길어지면 어디 가서 꾸민다? 뒤에 가서. 그렇죠. 우리말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우리말에서 그렇죠. 뭐 남자 저기에 서 있는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당연히 뭐라 그래? 저기에 서 있는 남자를 봐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 맨날 어떤 표시합니까? 그렇죠. 이런 표시하죠. 이 표시의 의미는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 갔으니까?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으니까 얘를 먼저 스탠딩 오브 데어를 먼저 해석하라. 저기에 서 있는 남자.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16, 17, 18, 19, 2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틀린 거 왜 안 들어요? 아 그래 그래서 아, 되게 잘했네. 그쵸. 칭찬해 주고 싶네. 얘보다 더 틀렸대. 아 진짜요? 뭐 얘기보다 잘 틀려. 같이 손발을 맞춘 지 한참 됐는데 미안했을 때 너무 잘했네. 진짜? 잘했네? 저도 잘했어요. 너무 잘했네? 네. 잘했네? 잘했네? 왜 무심해들아. 자, 16, 17, 18, 19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넘버 16. 카테고리 바디. 그렇죠. 큰 영역이라는 뜻이죠. 바디고요. 타이틀 Ideal Sleeping Hours. 오케이. 그럼 16, 17, 18, 19, 22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그래서 맨날 그래서 M 아 B 점 클래스넷 점 넷인가요? 그거예요. 네,
예, 접속 폰들 꺼내서 접속 준비해 주세요. 아, 어머나. 이거 내가 꼴짝 가리다. 폰 꺼내서. 이거 문제 특성. 문제.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팀전. 개인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크롬 같은 데서 여기 접속 가리고요. 열발 살까요? 나도 해야지. 오늘따라 자, 그래서
했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Ideal sleeping hours. Ideal sleeping hours. Tomorrow. Tomorrow. You have exams. You have exams. You won't do your best. You won't do your best. How many hours of sleep?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tonight? Do you need tonight? Many scientists say. Many scientists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to 8 hours of sleep. With 7 to 8 hours of sleep. However,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They say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A different amount of sleep. It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His age and health. Do you sleep enough?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If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If not,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Okay,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것도 특기 연습을 위해서 해드리요. 없어라, 시끄럽다. 없어라, 안 묻는 게 낫지 않아? 그런가요? 시간 때울 수 있어. 아, 그러네요? 어허, 안 나옵니다. 좀 시간 많이 남았다, 남아봐. 잠깐. 뭔 작업을 많이 해? 아싸. 좀 더 형을 입은 거 더 좋은데, 목이 너무 커요. 그럼 뭐. 형 옷을 작업해서 해야겠다. 뭘 다 물어오고 있어? 아싸. 천천히는 와요, 물론. 한번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싸, 한참 걸린다. 어디다? 유닛 4. Passage 16. Ideal sleeping hours. Tomorrow, you have exams. You want to do your best.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tonight? Many scientists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to 8 hours of sleep. However,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They say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It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Do you sleep enough? Here's a good way to find out. If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you're getting enough sleep. If not,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Okay, shadowing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작합니다. 초이부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제가 묻는 단어에 대해서 뜻이 뭔지 얘기하세요. 초이 아이디어.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exams. 시험을 치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 one's best. 네. 아니면 do your best. Do your best. 따라봐요.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하다. 그래서 do one's, one's라 그러면 소유격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do one's best 하면 누군가의 do my best 하면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고 do your best 하면 너의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무슨 차례지? 아, 다음 차례죠? Walk fast. Walk fast. Walk fast. 여기 walk fast. 일하기 좋은. Walk fast. 편하네요. Walk fast. Walk fast. 그래서 가장 잘 작동한다. 아. 최고의 최선의 결과를 낸다. 가장 잘 워크가 일하다고 베스트가 가장 잘이니까 가장 잘 작동한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동의부터. With 7 to 8 hours of sleep. With 7 to 8 hours sleep. 7시간에서 8시간을 잤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gree with. agree with. 아까 배틀에도 나왔죠? 그랬어? agree with. agree with.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동의한다. 뭐뭐에 동의한다. 그 다음에 amount. 가장 양. 양이죠. 뭐 알고 있었죠? 양. 오케이. 그 다음에 depend on. 이리 와. depend on. 알았어. 왜 저한테 와 그래요? depend on. depend on. 그렇죠.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지하다. 아 그래도 안 적네. 대단한데. 저는 여기 남아있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enough.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도 되고 충분한도 되는데요. 충분히일 때 위치하고 충분한일 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그 다음에 다빈이네.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그 다음에 without an alarm clock. 알람 소리. 알람 시계에 의한. without an alarm clock. 알람 시계 없이죠. Without an alarm clock. Without이 뭐뭐 없이니까. Without an alarm clock. 알람 시계 없이. 다빈이 냈고. Earlier. 더 일찍. 더 일찍. By 15 minutes. 15분까지. 여기선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By 15 minutes. If not,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it's not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By 15 minutes. 15분. By 15 minutes. 15분. 동안? By 15 minutes. 15분 전? 오케이. 여러분들 쭉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추측 능력을 보고 있어. 추측 능력. 15분이나? 오케이. 그래서 by 15 minutes의 뜻은 15분씩. 이 말이죠. 15분씩. 여기서는 15분씩. 분석함. 오케이. 그 다음에 each night. 어딨어? 있잖아. each night. 밤마다.
아니에요. 맞는데요? 맞아요. 매일 밤마다, 매일 밤마다. 이치 나이 매일 밤마다. 그다음에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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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할 때까지. 그러면 until you can wake up 뭐야? Until you can wake up. 네가 깰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네가 wake up 할 수 있을 때까지 말고, 네가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Until 누가 뭐뭐 할 때까지니까. 그다음에 다빈이네 on your own. 너 스스로. 그니까 오케이 단어 뭐 대답한 게 너 몇 개 대답했냐? 한 두 개 대답했나? 두 개 대답 두 개 낼 거야. 어 몇 개 대답했냐? 어 빵 개 대답했어? 자랑스럽다. 그쵸. 오케이 그럼 아이디어리 뭐라고? 빵 개 대답한 친구 아이디어리 뭐라고? 해브 이그잼스가 뭐라고? 이 상태로 어떻게 수업을 해? Do your best가 뭐라고? 어, 너희 works best가 뭐라고? 게다가 적지도 않죠. 아이디어 이상적인 가장 적합한 have exam 시험 치다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에 works best 가장 잘 작동한다. 그 다음에 with 7 to 8 hours sleep 7 내지 8시간의 잠을 사용하여 잠으로 잠, 자, 뭐, 뭐뭐를 with의 뜻은 뭐뭐를 사용하여 영어스럽게 하면 7 내지 8시간의 잠을 사용하여. 그 다음 however 뭐예요? however 그러나. 그러나 단어를 이게 중1 교재입니다. 뭐 이거 고1 교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중1거야 중1거 중1이야? 중1이면 이게 총 50개까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2학기 곧 시작되니까 지금 얼추 뭐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이 시기에 때 16호에 있는 단어 정도는 중1들이 알고 있어야 할 어휘 수준이란 말입니다. 사실 20호까지 커버링 돼야 되겠죠. Agree with는 뭐였어? 뭐뭐에 동의하다 였고요. Amount는 양이라 했어. Amount는 양. Depend on 뭐뭐에 달려있다. 그러면 Age는 나이, health는 건강. 그 다음에 enough는 충분히. 충분히도 되고, 충분한도 되고. 그 다음에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찾아내다. 그 다음에 by 15 minutes는 뭐였지? 15분씩. Each night은 밤마다. 밤마다, 매일 밤마다.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on your own은 네 스스로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단어를 여러분들이 해갖고 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해 와야 될 거 그래서 to do your best에 대해서 당연히 묻겠죠? 뭐 묻겠어? 그렇죠 네 개 중에 뭔지죠 앞에 2 뒤에 뭐뭐 하다가 있으니까 1, 2, 3, 4 중에 뭐니? You want to do your best. 그다음에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tonight? 자 여기서 궁금한 거 뭐냐면 How many hours of sleep 인데요? 여기에 sleep 무슨 뜻이에요? 잠이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얼마나 많은 잠이란 뜻으로 바꿨어도 되죠 이거? 이거를 얼마나 많은 잠으로 바꿔서 이게 결국
지금은 몇 시간이나 되는 잠, 이 말이죠. 몇 시간이나 되는 잠인데요. 이거를 좀 더 줄이면 얼마나 많은 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기에 how many hours of sleep을 얼마나 많은 잠으로 바꿨으면 훨씬 더 짧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짧게 쏘란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은 의미를. 지금은 몇 시간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몇 분인지 궁금한 거야, 몇 년인지 궁금한 거야, 몇 달인지 궁금한 거야, 몇 시간인지 궁금한 거야? 몇 시간. 몇 시간인지 궁금하니까 이거를 how many hours를 집어넣으려고 how many hours of sleep 이렇게 좀 길게 표현된 겁니다. 몇 시간이나 되는 잠 하려니까 how many hours of sleep 된 건데 이거 그냥 얼마나 많은 잠 이렇게 하면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잠은 셀 수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 뭘 쓸지 조심해야 되겠죠. sleep이 잠이란 뜻일 때 셀 수 예, 셀 수가 없죠. 서영아, 다음 시간에 일찍 올 수 있니? 일찍 와. 오늘 일대일 못했으니까 잘 가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many scientists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to 8 hours of sleep. 그러면 that에 대한 얘기 해보면 되겠죠. 뭐 한 대신이 됐습니까? 뭐 하는 놈일까? 그러니까 대세에 대해서 또 설명 드릴게요. 근데 또 오케이 겁만 되는 애랑 아이고 하기 싫으니까 대세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대세는 I like 대시죠. 저거 그거 저거 그렇죠. 무슨 저거 저것이란 지시 대명사라면서 배웠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어떤 거.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이 배운 게 I like that movie 아니요. 그렇죠. 뭐 저 이거는 지시 형용사라 그러죠. 어쨌든 전부 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 지시사라서 먼저 배웠습니다. 지시사, 지시대 명사, 지시 형용사.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떤 시 역할하고 있는데 손가락질하는 어떤 시라고 해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지시 형용사라고 한대요.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순서대로 할까? 우리는 순서대로 합시다. 일단 배운 데선 겁만 되는데 아닌가? 아니. I know that he is your brother. 뭔 뜻이야? 내가 알고 있대죠. 뭘 알고 있대? 그가 너의 남자 형제라. 그래서 완벽문을 완벽한 문장을 뭐로 만들어주는? 겉만 들어주는 대시다. 완벽한 문장. He is your brother는 그는 너의 남자 형제다 라고 해서 완전히 독립만세 부를 수 있는 문장이죠. 네. 근데 저 앞에 that을 붙이니까 내가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니? That he is your brother라 는 것. 그가 너의 남자 형제라 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걸 학교 선생님들은 겉만드는 대신이라고 가르쳐 줄 리가 없죠.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아이고 학교 선생님 듣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이란 얘기는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s로 바꿔 쓸 수 있다가 명사란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he is 주어와 동사가 들어 있다는 게 절이라 그랬죠. 이런 that 배우고요. 그 다음에 번외편으로 여러분들 한 8월 한 30일쯤 됐어. 8월 30일쯤 돼갖고 내가 에어컨을 안 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It's not that hot 이렇게 얘기하겠죠. 덥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that very 뭐야? 그래서 쓴들 버전은 뭔가요? 쓴들 버전은 부사의 대시형이죠.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It's not that hot. It's not very hot. 그렇게까지 덥진 않아. 이런 데도 있고요. 지금 다양한 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데스는
I like the book that my dad gave. 이런 대시죠. I like the book that my dad gave. 자, 이 표시는 뭐죠? 동사죠. 전치사. 어떤 시, 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뒤로 갔을 때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고. 그래서 my dad gave 하면 아빠가 줬다죠. 네. 근데 얘가 붙어서 뭐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아빠가 줬다. 이거 보고 학교 선생님들 버전?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는 관계사대. 관계사대라고 합니다. 제 버전으로는 누가 뭐뭐 했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무슨 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아빠가 줬던데 대표 주서 아빠가 줬던 책이 마음에 든다. I like the book.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뭐하고 저거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한 4개 정도 남았네요. 이런 미친 탭 됐습니까? 미쳤다. 총 9가지 되시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는 한 4번까지 정도까지 봤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4번까지 했어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까지 교과서에 나온 걸 기준으로 하면 1, 2, 3, 4는 다 배웠죠. 진짜요? 몰랐나요? 네. 한번 본 적 있나? 네.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는 대시냐 이겁니다. 1, 2, 3, 4, 5의 대 중에 뭐냐.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brain works fast with 7 to 8 hours of sleep. However,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자, 그럼 여기서는 뭐냐. 여기에 this에 대한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알았어요.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this를 물어보면 이것입니다. 이 G-R 합니다. 네? 내가 그게 궁금하겠어? 중1들한테 this의 뜻이 궁금하겠어? 네. 아니죠. this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이거 해석하면 however, 그러나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몇몇 과학자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냔 말이죠. 과학자들이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지 디스를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they 누구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시고 they say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그 다음에 that 뭐하는 대신지 얘기해 주시고 1, 2, 3, 4, 5 중에 그다음에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가 궁금하겠어? need에 왜 s가 왜 붙어 있느냐? 왜 every person need가 아니고 왜 every person needs냐? 이거 그치.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버. amount of 뒤엔 어떤 명사가 오는지. 그 다음에 number, number입니다. N-U-M-B-R. number of 뒤에는 어떤 명사가 오는지. amount of 뒤에는 어떤 명사가 오는지. number of 뒤에는 어떤 명사가 오는지. amount의 뜻이 뭐였어요? 양. 넘버는 수. amount of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지, number of 뒤에는 어떤 명사가 오는지. 둘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사전 앱 같은 거에서 number of 해놓고 예문을 쭉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number of 뒤에 어떤 명사들이 쭉 나오는 예문들이 한 세 개만 봐도 알 거예요. number of 뒤에 어떤 명사가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amount of도 마찬가지로 amount of 해놓고 예문 검색해보면 amount of 뒤에 분명히 명사가 나오고요. 아, 이 명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조사해보세요. 그 다음에 It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인데요. 당연히 뭐가 궁금하겠어요? Depending. It이 궁금하겠죠. 아무 뜻 없는 거냐, 뜻이 있는 거냐.
뜻이 있다는 얘기는 곧 뭐 대신 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뜻이 있다면 뭐 대신 왔냐? 됐습니까? it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it에 대해서 주세요라고 그러면 늘 똑같습니다. it에 대해서 주세요라고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뜻이 있냐 없냐부터 생각해야죠. 맞습니까? it도 얘기해야 되나요? 다양한 이 아니요 절대 네번 제일 먼저 순서대로 여러분 만난 순서대로 it을 해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it은 이런 이시죠. I like it. 그렇죠? 이거 뜻이 있어 없어? 됐어요. 그럼 뜻이 있다면 무슨 뜻이야? 그것이죠. 이러한 이슬 보고 학교에서 뭐라 그래? 대명사. 그냥 대명사라고 그럽니까?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고 그러죠. 여기에 인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이슬 제일 먼저 만나죠. I like it. 난 그것이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 눈치채지 못하게 이것보다 사실 먼저 배운 건 It's hot. 뭔 뜻이야? 뜨겁다. 덥다 이 뜻이죠. 뜨겁다 이 뜻이죠. 그럼 이러한 이들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비인칭 주어. 그렇죠. 비인칭 주어라고. 비인칭 주어란 말과 똑같은 말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뜻이죠. 그것은 뜨겁다가 아니고 그냥 덥다. 비인칭 주어 어떤 경우에 쓰느냐? 뭐 몇 월 며칠이다. 무슨 요일이다. 날씨가 어떻다. 어둡다, 밝다, 멀다, 가깝다 이런 얘기 쓴다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2번의 it과 3번의 it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어떻다? 뜻이 없다라는 거. 그 말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 it이죠. 세 번째 it은 It's good to exercise. 뭔 소리야? 운동을 좋다. 운동하는 것이 좋다. 이 뜻이죠. 운동하는 것. 자, 이거 그것은 좋다. 운동하는 것. 그러지 않죠. 그것은 좋다. 운동하는 것. 그렇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좋다. 이러죠. 그러면 이러한 이슬 보고 학교 쌤들은 뭐라고 그런대요? 제가 안 말해요.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고 그런다? 가주어라고. 가짜죠. 가주어죠. To exercise를 보고 뭐라 그런대요? To exercise를 보고 진주어라고. 진주어. 주어가 길어지는 걸 영어는 싫어요. 왜? 주어가 길어지면 뭐가 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 동사가 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죠.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동사인데 동사가 늦게 등장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원래 문장은 뭐였다? 원래 문장은 뭐였는데 To exercise is good였어. 원래 To exercise is good. 이게 운동하자인데 to 붙이면 운동하는 것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To exercise is good 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 이거였는데요.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짧고 주어 할 수 있는데 뜻도 없는 뭐를 갖다 놓고 it을 갖다 놓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걸 보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it에 대해서 조사해요라고 그러면 1번이니 아니면 2번, 3번이니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뜻이 없는 it이냐 아니면 뜻이 있는 it이냐. 그럼 뜻이 있다면 대신 온 거니까 뜻이 있는 it이라면 뭐가 대신 뭘 뭐 대신 왔는지 조사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it에 대한 조사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o you swim up? 오케이. 그래서 enough에 대해서 아까 enough가 무슨 뜻도 있고 충분히 또 되고 충분하 또 됐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enough가 둘 중에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충분하니냐 충분히냐 됐습니까? 동시에 수입의 품사가 뭔지 됐습니까? 수입의 품사가 뭔지 수입의 품사가 뭔지 라고 묻는다는 얘기는 뭐를 조사해, 뭐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슬립이 무슨 뜻도 있고 동사 무슨 뜻도 있고 잠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잠자다 잠자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잠이냐 잠자다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는 뭐 물어볼지 당연히 알겠죠. 뭐 to find out. 그렇죠. to find out. find out이 알아내다는 하다신데 앞에 to 붙었으니까 넷 중에 뭐니? 그렇죠.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그 다음에 if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그래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응답보다 충분한인지 충분히인지. 그 다음 또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sleep의 뜻이 품사가 뭐니? 그 다음에 if not 에서는 뭐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if not의 뜻은 뭐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죠.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럼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란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써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는 말은 만약 누가 어떻지 않다면인지. if not의 뜻은 그대로 만약 아니라면 이 뜻이죠. 만약 아니라면 이 뜻인데 이걸 좀 더 풀어서 뭐 만약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인지 내용 파악 그런 말입니다. 만약 누가 뭐 하지 않는다면인지 의미를 풀어서 완성해 주시고요. 네,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그래서 여기서는 each에 대한 얘기, each하고 every의 공통점이 뭔지. 뭐 인터넷 검색에 each, every 이렇게 쳐도 나올 겁니다. 네, 뭐예요? 네. 검색창에 every 띄우고 each 이렇게 써도 쭉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몇 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제가 헤나 여기서는 grammar to now. 그래서 grammar가 뭐였더라? 문법. 문법은 문법인데 어떤 문법? 알아야 할 문법.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시제 용법? 형용사의 용법이죠. 어떤 문법? 알아야 할 문법. know는 알다인데 to를 붙여서 알아야 할을 만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until하고 by에 대한 얘기고.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있는 이 by하고 여기에서 설명에 나온 by는 다른 by입니다. 같은 녀석 아니에요. 누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에 by 15 minutes 할 때 이 by하고는 다른 녀석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by는 다른 녀석이에요. 자, until도 언제 언제까지란 뜻이 있고 by도 언제 언제까지란 뜻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둘 다 똑같은데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until을 쓸 때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by를 쓸 때는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한 거 뭐 관로 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 설명되어 있는 거 until은 어떨 때 쓴대요. 그 시점까지 어떤 상태나 행동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네. 그 다음에 by는 숙제나 일이 언제 끝나야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마감기한을 의미한다. 그치? 네가 설명해봐.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줘. 그래서 until하고 by 설명 좀 해줘. 뭐. 오케이. 자, 그러면 예문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은 You have to wait here until I call your name 이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have to에 대한 얘기 어떤 경우에 have to가 해야만 한다가 됩니까? have to 뒤에 뭐가 올 때? 동사. 그렇죠. 동사가 올 때죠. 그리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can.
can? 아, 아, 예, 예. 아, 알았습니다. Most to the most. You must wait here. You have to wait here.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you must wait here until I call your name. 그러니까 넌 여기서 기다려야만 한다 이 말이죠. You have to wait here. Until I call your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wait이라는 동작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야. wait이라는 동작을 계속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지속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이름 부를 때까지 여기에 기다리는 동작을 끝내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you should come back home by 9 하고 있죠. 그럼 you should come back home. 너는 집에 되돌아야 와야만 안 되죠. 네. 몇 시까지? 9시까지. 그러면 9시에 come back home 해야 돼. come back home 끝내야 돼. 끝내야 돼. come back home을 끝내야 돼. 그때 9시에도 come back home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뭐가 차이 나는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영어를 쓰는 놈들이 별거가 우리말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에 둘 다 해석이 뭔데 둘 다 까지인데 너 내일까지 숙제 내 할 때 까지랑 너 뭐 내가 네 이름 부를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돼 할 때 까지랑 우리가 다른 까지를 씁니까? 아니요. 한국사람은 똑같은 까지를 쓰죠. 네. 됐습니까? 근데 영어를 쓰는 놈들은 어떤 여기 나온 자 여기에 wait하고 comeback의 공통점이 있는데 wait하고 comeback의 공통점은 둘 다? 동사. 그것도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until을 썼을 때는 이 시점까지 이 동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고 by를 썼을 때는 이 시점에는 이 동작을 마무리해야 되고 더 이상은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9시 1분에 헐레벌떡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9시 전까지 들어오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9시에는 컴백의 동작을 뭐 해야 된다? 완료? 해야 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by를 쓴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by 또 뭐 주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by는 전치사이므로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지만 until 뒤에는 절뿐만 아니라 명사도 올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뭐를 소환할 거냐면 during하고 while을 소환할 거야. 그렇죠. during 뒤에 뭐가 온다 그랬어 내가. 겉동안. 그렇죠. 겉동안만 만들려고. while 뒤에는 뭐가 온다 했어. 그렇죠. 주어 동사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during 같은 게 by란 말이야, until란 말이야. 아, by란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by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줄여서 뭐만 온다. 것이 온단 말이야. by 뒤에 어떤 것만 온다. 근데 until은 모두 되고 while처럼도 쓰이고 during처럼도 쓰인다. 그럼 9시까지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된다? 9시까지 어떤 동작을 계속 하라 그러면 until 6 이렇게 해도 아 until 9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애가 또 있냐면 이런 애가 또 있어. until 같은 뒤에는 after가 있어. after 가지고 뭘 쓸 수도 있냐? After you come here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after school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After you come here는 뭔 뜻이야? 네가 여기 오고 난 후에. 그렇죠. 네가 여기 오고 난 후에 after school 학교 마친 후에. 그러니까 자 여기에 after는 지금 뭐로 쓰인 거다? 접속사로 쓰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after는 뭐다? 전치사다 이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이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긴 한데 뭐 그런 게 있다더라. 오케이, 그래서 stay here until 6. 여기에 6시까지 머무르라 그랬죠. 그러면 6시가 되었을 때 stay를 계속하란 말이야. 그때는 stay를 완료하고 마무리하란 말이야. 아니죠. 계속하란 말이야. until이잖아. unti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것들 뭐 until과 by의 뜻은 그러니까 정리하면 until하고 by 둘 다 까지인데 그렇죠. 어떤 동작을 계속하라는 뜻일 때는 뭘 쓰고? until을 쓰고
그때까지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쓸 땐 by를 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되는가 끝나는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과 until 뒤에는 누가 뭐 한다도 올 수 있고 until 어떤 것도 되지만 by 뒤에는 뭐밖에 안 된다? by 어떤 것밖에 안 된다. 헤이 어쩌고 오케이. 그래서 17은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도록 하죠. 하나씩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조동사 갑니다. 어머나.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동사가 뭐다 막 이런 얘기 막 했어요. 조동사는 동사의 뜻에 풍부하게 바꿔준다. 동사의 뜻을 먹다라는 뜻이 있는데 will eat 하면 먹을 것이다. can eat 하면 먹을 수가 있다. may eat 하면 먹을지도 몰라. 먹어도 돼. must eat 하면 먹어야 한대. must eat 같은 말 have to eat, should eat 먹어야 한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공통규칙은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고 조동사가 조동사 두 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가 뭐였어요? will be able to 라고 했죠. will이랑 can을 한꺼번에 못 쓰다 보니까 will be able to 그러니까 해야만 할 것이다는 will하고 must를 같이 쓰라네. 해야만 할 것이다 will하고 must를 같이 못 쓰니까 will have to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will과 be going to를 같이 하겠대요. 자 그러면 will하고 be going to를 같이 하겠다는데 일단 자 여기서 이제 will이 조동 will, 그러니까 모든 조동사는 뜻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뜻이 무척 많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 will 같은 경우에 먼저 얘기하면 뭐 미리 얘기 처음부터 설명하고 미리 얘기하면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will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will은 같은 will이 아니란 말이야. 똑같이 생겼지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달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will이 뜻이 많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will이 뭐 will의 중1들은 흔히 이래 중1들이 하는 짓을 가만 보면 will은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이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뿐만 아니라 다른 뜻도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will에 대해 설명하면 will은 미래의 일을 표현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뭐뭐 할 것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뜻도 된단 말이야.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의지래요. 의지도 나타낼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뭐뭐 할 테다 뭐뭐 할 테다 라는 뜻도 있대요. 미래의 일일 때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 추측의 의미일 때 뭐뭐 할지도 모른다. 글씨가 어떻게 똑같이 쓰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표현할 때는 뭐뭐 할 테다. 그 다음에 요청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해줄래? 이랬단 말이야. 위의 뜻이 뭐뭐 할 거야. 근데 공통점이 있어. 뭐뭐 할 것이다. 나는 내일 뭐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나는 내일 추측일 때 나는 친구들 만날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나는 내일 방학 숙제를 다 끝내고 말 테다. 나는 너는 내일 내가 숙제하는데 좀 도와줄래? 내가 이 네 가지 말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계속 넣은 말이 있어. 내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뭐뭐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죠. 그렇죠? 내일 뭐뭐 할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일 나는 숙제를 끝나고 말 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일 나 좀 도와줄래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뒤에 나오는 동작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언제 하는 행동이야? 미래. 그렇죠? 전부 다 미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will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슨 뜻을 포함하고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뜻은 뭐다? 미래의 뜻이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빠진 부분 알죠? 얼른 가봐. 알겠습니다. 오케이.
진작 얘기를 하지. 혼자 갈 수 있겠어? 자,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개 설명되어 있는 거에서 미래는 없어요. 조심히 잘 가. 오케이. 그래서 추측, 뭐뭐 할 것이다. 그랬어요. It will snow tomorrow. 내일 비가 와, 눈이 왔으면 좋겠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일 뭐가 할 것이다? 눈이 내릴 것이다. 그렇습니까? 보통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죠. 우리가 weather forecast에서 it will snow tomorrow, it will be very hot tomorrow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네. weather forecast가 뭐예요? 일기예보. 그렇죠.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됐습니까? 네.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요즘은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이제. 너도 잘하는 거. 오케이. 보통 이제 눈이 내릴 거다, 뭐 비가 내릴 거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뭐로 표현합니까? 보통 뭐로 표현해요? 퍼센트로 표현하는 퍼센트. 그렇죠? 퍼센트가 높아지면 만약에 비, 뭐 100%다 이러면 미를 안 쓰고 뭘 쓰겠어요? 머스트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it must snow tomorrow 하면 내일 눈이 내림에 틀림없다 이 뜻인 거고요. 그게 아니고 한 60%만 70% 이쯤 되면 must 대신에 이제 뭘 쓴단 말이야? will 쓴단 말이야. 내릴 것 같아요. 내릴 겁니다. 아마 거의 확실해요. 됐습니까? 위를 써서 뭐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기예보 하듯이 뭐 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이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Be going to에 대해서 여기 Be going to가 아, 밑에 나오네. 그래서 추측일 때 일기예보에서 It is going to snow tomorrow. It is going to be very hot tomorrow. 이런 식으로 일기예보할 때 뭐도 들을 수가 있고 Will도 들을 수가 있고 Be going to도 들을 수가 있대. 일기예보에서 이런 말 들을 수 있대요. 둘 다 뭐기 때문에? 추측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할 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라고 써놨고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할 테다. 됐습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이렇게 되는데 뭐뭐 할 테다. I will cook dinner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저녁 식사를 요리할 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리 계획된 거야? 아니면 갑작스럽게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미리 친구가 아, 나 언제 몇 시에 니네 집에 갈게 뭐 이렇게 미리 얘기했다. 그러면 이것보단 뭘 쓸 거다? I am going to cook for you 쓸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미리 얘기를 해줬다면 I will cook for you 라는 표현보다는 뭐 I am going to cook for you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에 하는 말 I will cook dinner for you 됐습니다. 그래서 의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갑작스러운 상황에 뭐뭐 할 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부동사 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국어 발달도 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뉘앙스의 차이라고 해요. 뉘앙스 조금 뜻이 다른 거.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적절한가 조금 더 적절한가를 구분하는 능력을 뉘앙스 파악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동사가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 조금씩 만약에 내일 비 올 확률이 40%야 그러면 일 내일 눈 올 여기 눈 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눈 올 확률이 60-70% 되면 It will snow tomorrow 라고 얘기할 건데 40% 되면 It may snow tomorrow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뭐뭐 할지도 몰라요 라는 뜻으로 매일 바꿉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죠? 내일 막 죽었다 깨어나도 눈이 올 거야 막 이러면 It must snow tomorrow 이렇게 얘기할 거야.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확신에 찬 거죠. 그때는. 근데 그것보다 한 뭐 80%, 70%, 뭐 60% 뭐 이래 It will snow tomorrow 아마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내일을 쓰는 거예요.
올 리가 없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청 부탁은 거의다 무슨 문? 의문. 의문문인 거죠. 그리고 요청이나 부탁은 누구한테 해? 너한테 하죠. 인칭. 그래서 거의 요청 부탁일 때 will은 will유의 형태를 갖고 있죠. Will you help me? Will you pass me the salt? 나한테 소금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청이나 부탁일 때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얘 말고 몇 개가 더 있었더라? 세 개가 더 있었죠. 요청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이때는 can, would, could. 그래서 can you pass me the salt? Would you pass me the salt? Could you pass me the salt? 라고 전부 이걸 보고 request라 합니다. request. request의 뜻은 요청이라는 요청하다는 뜻이죠. 슬슬 이게 영어를 좀 섞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주동사 파트는 반복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뭔가를 request할 때 요청할 때 그럴 때 will you, can you, would you, could you help me? 이렇게 쓴다. 그럼 이때는 be going to로 바꿨을 수 are you going to pass me the salt? 안 된단 말입니다. 이때는 이때는 are you going to pass me the salt? 넌 나에게 소금을 지금 전달해 줄 계획이니? 이렇게는 안 쓴단 말이에요. 이때는 be going to가 안 돼. 근데 이때는 be going to가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e going to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올 때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올 때 무슨 뜻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무슨 뜻도 있지만 추측의 뜻도 있지만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뭐의 의미도 있다? 계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be going to가 계획입니다. 거의 be go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으로 가까운 미래이나 계획을 가까운 미래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말들 뭐 이렇게 문법책에 맨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 뭐 가까운 미래는 뭐고 먼 미래는 뭐냐 이렇게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무시해도 돼요. 그냥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래의 일이나 또는 더 중요한 건 be going to는 뭐의 느낌이 많이 든다? 계획된 미래일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이렇게 물었어.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그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의 뜻은 무엇을 will you do 언제 this weekend 주말에 뭐 할 거냐고 물어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계획된 걸 물었어. 뭐 계획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물어본 거죠 그냥. 네. 그렇죠. 그랬더니 A가 이렇게 있네. 나는 A가 무척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래서 뭘 같이 하자 그럴까봐 좀 겁이 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계획도 없는데 아무 계획도 없는데 내가 아무 계획도 없다라는 뉘앙스로 숨어있는 뜻으로 표현하면 저 친구가 나보고 같이 뭘 하자고 할 것 같아. 네. 그럼 여따 대고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냐 하면 I am going to 그렇죠. I am going to sleep. I'm going to sleep 이러면 당연히 뭐 하자고 그러겠지. See요. movi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I'm going to see a movie 라고 얘기한 사람은 분명히 영화를 언제 볼 거라고 얘기한 건 맞는데 미래에 볼 거라고 얘기한 건 맞는데 뭐된 느낌? 계획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거하고 I will see a movie 라고 얘기한 거 공통점은 전부 다 언제 영화 보겠다는 얘기야 이거. 미래에 보겠다는 얘기는 둘 다 미래에 영화를 보겠다는 얘기랑 똑같아. 네. 근데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I will see a movie 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삐집고 들어 얘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있단 말이야. 왜? 그냥 난 영화 보려고 그러는데 뭐 계획된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영화 볼 건데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물론 계획된 미래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계획이 안 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영화 볼까 하는데 이런 느낌 정도 든단 말이야. 근데 I'm going to see a movie 이랬어. 네. 그럼 나는 영화 볼 계획이다. 그렇죠? 언제 뭘 볼지 다 정했다 안 정했다? 정했단 말이야. 누구랑 같이 갈지 만약에 누구랑 같이 본다면 누구랑 같이 볼지 다 약속 정했다 안 정했다? 정했다.
다 정했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뭐 딴 거 자기랑 같이 뭐 하자고 삐죽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계획 다 계획이 다 돼 있는데 그럼 계획 다 취소하고 그럼 다시 계획 짜야 돼? 아니 언제 끝나나 물어본 다음에 해줄 거잖아. 자, 이 지금 얘기한 게 이런 게 뉘앙스의 차이란 말이야. 그냥 상대방은 뭐 왜 이러지 얘기 아니면 주말에 뭐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잖아 얘가. 네. 그때 I am going to see a movie. 난 영화 볼 거야. 근데 계획 다 끝났어. 다 세웠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뭐 하자는 얘기 꺼내지 마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맞구나. 이게 바로 뉘앙스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언제 끝나고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어 그러니까 여기에 I'm 자 going to picnic 뭐야 going to picnic 소풍가다 그러니까 I'm going to go on a picnic 언제 this Saturday 자 this Saturday가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네. 대한 대답을 얘기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나는 이번 주 토요일날 소풍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얘기한 건 계획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그렇죠 계획 다 누구랑 어디로 갈지 그렇죠. 만약에 차를 타고 가야 된다면 어디서 차를 타고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에 가서 뭐 할지 모든 계획이 다 끝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인 거야. 뭐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지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느낌의 차이가 난다. 이거를 뭐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 I will go on a picnic this Saturday라고 말할 수도 있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만 말하는 사람의 뭐가 달라진다? 태도와 느낌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 그게 조동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정리합니다. 자, will과 will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will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뭐뭐 할 테다 할 수도 있고 뭐뭐 할 거야. 뭐 일기예보에서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추측이죠.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뭐 자기들이 뭐 내릴 비를 다 계획해놓고 자, 이거 비 준비됐죠? 이러고 일기예보 하는 거 아니잖아. 네. 일기예보는 다 뭐야? 다 추측이죠. 네. 그걸 일기예보에서 뭘 얘기한다? 미를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됐습니까? 그때는 be going to를 쓸 수도 있는데 이 be going to는 현재 영어에서는 좀 어색해합니다. 왜? be going to는 뭐의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계획의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be going to를 쓰는 것들은 전부 미래의 계획을 얘기할 때 씁니다. 거의 다. 지금 이 표현은 잘 안 써요. 이게 좀 going to, slow tomorrow 이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지금 뭐 옛날 문법책 그대로 오던 거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이렇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be going to는 좀 더 계획의 느낌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 미래에 뭘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거 갑자기 뭐 막 내가 막 물 틀어놓고 막 세수 막 하고 물 틀어놓고 양치질 막 하고 있어. 물 나오고 양치 막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얘 새끼야 물 안 잔 거? 그랬더니 I will 이렇게 얘기한 말이에요. 엄마가 얘기해서 내가 앞으로 할 거다. 내가 계획을 하고 물 잠그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잠글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뭘 쓴다? will을 쓴단 말이야. 야 너 응? 왜 물 안 잠그고 해? 왜 물 안 잠그고 양치질 해? 빨리 물 잠그고 했는데 I am going to 잠글 거예요. 는 안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I will. 자, 내가 만약에 야, 너 왜 물 틀어놓고 양치해? 빨리 물 잠궈 그랬는데 I am going to 이러다 보면 딱 맞겠지. 그렇죠? I will 이렇게 해야지. 안 맞겠죠. 네. 됐습니까?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다 맞으려면. 됐습니까? 빨리 지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빨리 지금 당장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I am going to 이러다 딱 맞으면 똑같이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저는 여기 요청 부탁은 미래는 맞는데 많이 달라요. 위에 것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좀 해달라는 얘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위를 쓸 수 있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아예 be going to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Will you, can you, would you, could you 이런 것들이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문제 여러분들 해봐야 될 것들 숙제죠. 지금부터는. 네.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안 보이네요. 나오지 마라, 제발. 시끄럽고요. 뭐 마시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B에 의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수거가 하나 나와요. B, wait. 어? 외워야 할 수거. 수거가 있는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수거가 뭔지 한번 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수고가 뭘지 찾아보기. A help B.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오면 나한테 맞을 거니까 틀렸으니까 잘 제대로 하고시고요. 오늘 밤에 비가 올 것이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 일기예보. 그렇죠. 웨더 포캐스트 일기예보에 나오는 거죠. 기상캐스터가 한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나는 다음 주에 나의 삼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이 자식아. My father buys a new car. 에다가 이거는 be going to를 섞어서 지금은 나의 아빠가 새 차를 산다라는 지금 현재는 지금은 무슨 시제야? 지금은 현재 시제인데 이걸 집어넣으면 무슨 시제로 바뀐단 말이야? 미래. 미래로 바꾸고 살 계획이다. 바꾸란 얘기죠. 네.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 지금은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인데 이거 집어넣어서 무슨 시제 바꾸라? 미래 시제 바꾸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기죠. 그는 언제 지금 누구에게 케이트에게 뭐 할 거다 전화할 것이다. 선생님 지금이란 말이 있는데 왜 위를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얘기한 거죠. 갑작스럽게 그러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어? 위를 들어있는 거죠. 근데 누구는 나는 어디로 서둘러 뭐 할 계획이다 갈 계획이다 이 때문에 뭘 쓰래요? be going to를 쓰는 것이 좀 더 계획된 느낌이 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t 집어넣는 거죠. will에 이어지는 겁니다. 별로 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will에 뭐 집어넣기? not 집어넣기 하고 will 들어있는 문장에 뭐 붙이기? 물음표 붙이기. 다 아는 거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ill not 만들면 되고 will not 줄여서 뭐다? want. 듣기에서 뭐랑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want랑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듣기에서 이건지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 집어넣은 게 오죠. 그래서 크리스는 우리랑 같이 안 갈 거야 라는 문장이 보이죠. 네. 그래서 줄여서 읽어봅시다. 크리스는 우리와 함께 안 갈 거예요. Chris won't go with us.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뭐 해줄래죠. 그쵸? Will you come to my party? 넌 나의 파티에 좀 와줄 거니? 라고 뭐하고 있어? Request 하고 있죠. Request 할 때 will은 뭐로 요청이라 했죠. 상대방이 요청할 때 will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Can you? Would you? Could you? 이거 be going to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청이기 때문에 해줄래기 때문에 이건 비고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Yes, I will. No, I won't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나 집어넣으라 했고요. 모른다는 없을 거고. 그다음 묻는 문장 바꾸라 했고 모르는 문장 없고.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 없죠. 나 집어넣으라 했고요. 물어보라 했는데 모르는 단어 없고요. Be angry at이 뭔지 모르는 조사에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뭐 다 알겠죠. Be angry at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죠. 자, rainy가 있는데요. rainy하고 rain은 좀 비교, 뭐가 다른지 좀 둘이 비교해 주세요. 분사가 뭔가? 시끄럽고요. 뭔가? 아, 또 하나. 마음 속으로 있다가,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이거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뒤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시간에 얘기해달라고. 좋았다. 그러니까, rainy하고 rain,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green tea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green tea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라우더하고 라우드는 뭐 어떤 점이 다른 갖고 다른지 라우더하고 라우드 비교 됐습니다. 둘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도 비교 거겠다. 됐습니까? 김다솔 너도 조용히 해. 됐습니까? 그린티 단말 아빠였어. 오케이. 그 다음에 be worried about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네,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야채를 먹지 않을 것이다. 계획일까요? 아니요. 추측이죠. 네. 됐습니다. 추측이니까 이거 be
going to를 쓸지 아니면 will을 써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못 맞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언제 이번 주말에 뭐하러 갈 거니? 캠핑을 갈 거니? 자, 낚시 가다 고피싱, 캠핑 가다 고캠핑. 됐습니다. 캠핑 가다는 고 캠핑이죠. 고 두잉 하면 뭐뭐 하러 가다죠? 네, 가르쳐 줬으나 이거 분명히 힌트 줬어. 네. 캠핑 가다가 뭔지. 네. 자고 하시네. 그다음에 이제 can과 be able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도 같이 하기 나는데 can과 be able to가 같은 뜻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떨 때 같은 뜻이죠? can이 뭘 표현할 때? 할 수 있다. 능력을 얘기할 때는 같죠. 하지만 다른 뜻일 때는 못 바꿨습니다. 같지 않아요. 네. 자, 여기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능력일 때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능이 뭐가 다를까? 같은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네. 뭐뭐 할 수 있다. 같은 얘기고요. 허락일 때는 뭐뭐 해도 된다 라고 해석될 경우도 뭐뭐 해도 된다. 의문문에 쓰이면 해도 됩니까? 이게 좀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일 때. 그 다음 요청일 때도 뜻은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요청일 때 뭐뭐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선생님이 맨날 저한테 하잖아요. 네가 졸아도 됩니까?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렇지. 어?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봐봐. 제가 안 된다 그랬어? 그거 하기 싫어요 제가. 선생님 숙제 열심히 해도 돼요? 이랬어 봐. 어? 내가 안 된다 그럴까? 반대로 말해보라 내가. 니 때문에 생각났어. 뭐야? 고마워. 네? 뭐 또 배틀. 배틀 되게 좋아하네. 니들이 뭐 직녀냐? 그게 뭐야? 변호와 직녀야. 아 선생님. 배틀 몰라 배틀. 선생님 미안. 뭐가요? 드립 친 건데. 뭔 줄 아는 거예요? 배틀이 뭔지 몰라 저. 배틀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거 옷 짤 때 그거. 그래 옷 짤 때. 이렇게 옷 받아 뽑아. 그게 왜요? 그러니까 직녀라고. 그 좋아한다. 아. 맞네요. 변호와 직녀에 나오는데 직녀가. 배틀을 땄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아 결론은 배틀 떴나? 결론은 선생님은 못 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16. 어, 3, 85 이상이에요? 어떤지 예, 당연하죠. 어 3만. 네, 아 16 아직 아. 3 이건 사였을 수도 있고 3만. 다음은 5점씩 올라갑니다. 아 선생님. 반복하는 건. 어머나. 그러니까 교육동서 갑자기 선생님 시험 안 치죠 그쵸? 왜 시험 안 칠까? 까먹어서 그렇죠 선생님이? 몰라요. 잘 알고 있네. 아닐 것 같아요. 고만 괴롭히고 싶어서. 빨리 좀 끝내 근데! 어? 어차피 중2 시작하면 또 현재 완료 시제에 3단별제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슬슬 이제 2학년 1학기가 다가오면 또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시즌 3 돌아온다. 저 불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 시즌 3. 그럼 제 생각에 저는 안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90점이었지? 85점이었구나. 살았어. 그 다음에 인가도 90점 통과네. 오케이. 인답이 통과네. 신동이 아 어우 아 저 80 어 잠깐만 4점 못 알았네. 왜? 뭐 딱 맞잖아. 85점. 몇 점이었지? 85점. 85점이었나? 아, 85점이네. 저거 남이가 괴롭혔어요. 선생님. 그다음에 오케이 쭉 그다음에 그래서 중복 필수. 그럼 저 저거 아 사랑한 거 하나 있어요. 딱 80점 하나 있어요. 이건 몇 점이었다? 85점. 80점. 죽었다. 표현이 오케이. 아우 까나까나했다. 13, 14, 오케이. 오케이, 50회까지. 네, 13, 14. 오케이. 5점.
13, 14. 야, 컨트롤. 저서 마지막에 그거 멍때리고 있다가 따다다 못 잡고 큰일 났어. 어? 규현이 어디 갔어? 맨 처음 있잖아요. 아, 했구나. 선생님, 벌써 벌써 비고시면 어떡해? 예? 아니에요. 아, 그게 왔어. 시끄러워, 제가. 퇴근 이제. 네. 퇴근. 그래서 능력이나 가능의 의미일 경우 다시 말해 무슨 뜻일 때 뭐뭐 할 수 있다. 일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 이때만 be able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거. 됐습니까? 네. 수용할 능력이 있다. Able의 뜻이 뭐예요? Able. 할 수 있는.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리고 Able의 명사형이 있는데 몰라요. Ability. Ability거든요. 그렇죠. Ability가 뭘까요? 능력. 이게 능력이야. 능력. 그러니까 have an ability to do 할 때 뭐뭐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뜻일 때는 be able to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ble은 할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고 able의 명사형이 ability 능력이다. 또한 요청할 때 여기 could만 돼 있는데 뭘 쓸 수도 있어요. could나 would를 쓰면 좀 더 polite한 expression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뭐 부탁할 때는 can you? 하면 뭐가 좀 달라요. 그렇죠. 좀 버릇없는 표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 사이엔 can you help me? 도와줄래?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좀 프린트 해줄래? 이러면서 해주실래요? 이러잖아.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너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해줄래? 이러면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왜 그래요? 형한테라는 버스 있잖아. 안 왔나? 형한테 야라고 다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수영하다가 보이죠? 수영하다. 네. 여기서는 speak Chinese 뭐 하다? 중국어 말하다죠. 네. 그러면 중국어 말하는 거, 수영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야? 능력이죠. 능력. 그러니까 James can swim은 James is able to swim이 되는 거고 I can speak Chinese도 I am able to speak Chinese가 된단 말이야. 전부 다 James의 능력, 나의 능력이니까 능력. 이때는 can과 비에보트가 모두 쓰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하지만 허락일 때는 비에보트가 안 되고 You can use my smartphone. 너는 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 네가 내 스마트폰을 사용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도 된다. 됐습니까? 이건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건. 너의 네. 능력이 아니고 너에게 뭐 해주는 거야? 너에게 허락해주는 거죠, 이건. 이때는 비에보트로 바꿔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신 이거 똑같아요 뜻은 그러니까 다만 의문문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Can you show me your ticket? 표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고요. 이때는 can 뿐만 아니라 뭐도 되고 Will you show me도 되고 could 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would까지 된다 Would you show me your ticket? 그래서 요청할 때 총 몇 가지 표현? 총 네 가지 표현 요청 4종 세트 그렇습니까?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해주시겠어요? 4종 세트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네요. Come in. 뭐예요? Come in. 들어오다. 2월 Before 10 o'clock. 10시 전. 10시 전. 바빠. 10시 전. Solve. 둘다 해결하다. 오케이. 다음에 I can play the violin well. Be able to. 오케이. And send my grandfather can send text messages. 텍스트 메시지가 뭐야? 메시지. 문자면 메시지. 뭔가 깨똑 같은 거. 깨똑. 그 다음에 wish이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에 wish이 무슨 뜻인지 아 그러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We can buy the toy with this money. 네. 아 이거 얘기해야 돼. 자 뭐뭐 해도 된다 있죠. 뭐뭐 해도 된다 할 때 바꿔줄 수 있는 게 뭐다? 맞다.
Most. Me. You may use my smartphone. 그러면 can이 바꿔 쓸 수 있는 거 세 가지 다른 뜻일 때 세 가지 다른 거 다 가르쳐 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왜 가르쳐 줬냐면 여기에 있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어머나. 그러니까 각각의 사용된 can이 능력을 얘기하는 건지 허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요청하는 건지를 파악해야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해석도 돼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남자아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마찬가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얘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able t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까지.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an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cannot, can't죠. 그렇죠. Can I can't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에서 Yes I can, No I can't고. 네. 그러니까 다 설명했습니다. 난 넣는 거 묻는 거니까. 잠시만요. So it's very dark outside. Okay. She speaks so fast. Understand의 뜻은 이해하다. Okay. 그 다음에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Okay.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설명하는데 25예요. 예. 수입생. 오케이. 수업 시 설명. 자, 그럼 예의 뜻을 일단 모르는 친구들을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예. 나 정말 오래 살았고, 나 예. 한 표죠. 너도 그러면 했네.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죠? 얘는 모른다 쳐도 넌 알아야 돼. 왜요? 아, 나 예 하고 예 하고 뭐야? 아. I don't know. 네, keep a diary가 뭐예요? Keep a diary. Diary 쓰다. 일기 쓰다. Take pictures는 사진 찍다. 사진 찍다. Without은 뭐 뜻이에요? 뭐 없이. 뭐 없이. 오케이. 자, 바로의 뜻하고 랜드의 뜻을 비교해 오신 바랍니다. 바로의 뜻과 랜드의 뜻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되나요? 랜드하면 렌트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픽사하고 같은 뜻을 가진 R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찾아보세요. R로 시작하는 같은 말. 소리하다. 뭔지. 나는 그 이야기. 이야기가 뭐예요? 스토리. 스토리도. 스토리보드. 네. 그리다. 드로우. 드로우. 드로우가 아니고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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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아, 책임다. 너 이거 쉽지 않아? 아, 책임을 못 하는구나, 나. 진짜 근데 저희 수요일까지인데 이거 다 외우란 얘기예요. 네? 수요일까지인데. 스무 개 가야 되네. 그러면 일단.